안녕하세요. 세븐틴 준입니다. 이번 림보 발매 되겠습니다. 일단 박수. 림보는 기존에 제가 냈던 싱글보다 굉장히 힘있고 파워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퍼포먼스 보면서 섹시한 모습 보면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림보라는 곳은 이제 존재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빠지고 싶은 곳인데, 근데 막상 빠지면 또 도망가기 좀 힘드는 곳입니다. 네. 기존 냈던 발라드 곡이랑 좀 완전 아주 매운 다르게 느낌 내주고 싶어서 그래서 더 약간 극단적인 느낌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 해본 적이 없는 컨셉이랑 헤어스타일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되게 새다운 모습 볼수 있으니까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들어주고 싶은 에피소드요? 에피소드 옛날에도 작사해본 적이 있긴 있지만 이런 느낌, 이런 장르의 노래 처음이니까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발음도 그렇고 어떻게 작사해야 되는지 노래랑 잘 붙을 수 있는지 좀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특히 영어 좀 많아서 이제 작곡가 형님이랑 상의하면서 좀 도움 좀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 영감 받은 것은 영화이죠. 제목 한편 아니고 좀 여러 편이었어요. 네. 영화 보면서 사랑 빠지는 사람들 이제 겁이도 좀 없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 많이 발생되니까 그래서 그거로 영감 받고 이번에 림보라는 곡 만들었습니다. 준 생각하는 림보는 어떤 공간인가요? 사랑 대한 빠지는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빠질 수도 있고 자기 거울 보면서 스스로 멋스한데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림보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죠. 네. 어떤 사람든지 다 빠질 수 있는 공간인데 가짜 많이 상상해 주세요. 네. 이번 림보 사실 어떤 가사 좋아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느낌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가사 주목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느낌 뮤직비디오랑 안무 보면서 노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번 안무는 이제 약간 은은한 섹시한 느낌도 있는 안무예요. 그래서 안무 중에서 이제 림보 춤이 있는데 그버린마 림보 약간 이렇게 뒤에 이렇게 꺾으면서 하는 춤이 있는데 굉장히 그 림보라는 단어 약간 이런 뜻이도 있잖아요.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안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무 중에서 레이저 포인트로 이용해서 춤추는 거 있는데 저는 너무 좋아서 그래서 뮤직비디오에서 그거 이제 감독님한테 이거 주시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재미있는 춤도 있고 림보에서 약간 이런 포인트 안무 있잖아요. 약간 레몬하게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 눈만 보이는 거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생각보다 안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좀 많아요. 네. 그럼 뮤비 포인트들 여러분 뮤비 보면서 잘 찾아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멤버들한테 많이 들려줬어요. 멤버한테도 많이 자신감 받았어요. 왜냐면 멤버들 다 노래 좋다 그리고 저한테 잘 어울린다 이런 소리 많으니까 그거 덕분에 더 재밌게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발매되는 뮤비랑 이번에 신규 뮤비랑 이번 발매되는 신규 뮤비의 차이 좀 많이 커져. 작년 사실 그냥 굉장히 천순하고 약간 대학생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조금 좀 컨셉적인 거 그리고 더 다크적인 거 많이 했으니까 공격적인 느낌 더 많이 담아있죠. 네. 사실 이번 림보라는 곡 뮤직비디오에서 나는 시시즘에 빠진 모습 표현했고 그리고 상대방은 유학하는 모습 함께 점차 자기 자신에 이뤄가는 과정에 그렸습니다. 사실 뮤직비디오 보면 좀 굉장히 많죠. 이제 잠이 보면서 표현하는 그 신도 이제 림보 빠지는 모습 담아 있고 그리고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물 속에
저의 모습 보면서 취하는 표현도 빠지는 느낌 담아 있고 그리고 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뮤비 디테일하게 보면서 가짜 상상력 좀 열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뮤비 촬영장에서 기억나는 에피소드요? 저는 마지막 신 촬영할 때 좀 인상 깊었어요. 왜냐면 뒤에 이제 불 지피면서 춤추는 약간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안에 불도 있고 조명도 있으니까 벌레 굉장히 많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그날 명호 꽃피자 보내주고 그리고 호시도 핫도 사줬어요. 좀 많이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뮤직비디오 세트장 중 저 생각보다 좀 많았어요. 네, 여러 가지 있어요. 이제 뒤에 좀 이렇게 하얀색, 검은색 섞어서 좀 정신없게 만드는 세트장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 굉장히 다크하고 검은색 느끼는 세트장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그 불 지푸면서 하는 세트장도 있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좋았어요. 네, 왜냐면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한테 다양한 모습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세트장도 그렇고 그리고 소품들도 이번에 굉장히 좀 많아요. 장미도 그렇고 이제 박스 장가 있는 박스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담아있는 의미 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의상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이제 스타일이 싸워야 하면서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과연 여러분 어떤 의상 제일 좋아하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나중에 뮤비 보고 의견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뮤비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있다면 저는 사실 하얀색 배에서 제가 춤추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춤성 잘 볼 수 있는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촬영복 올려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이제 세븐틴로서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회도 생기면 더 멋있고 새로운 모습, 무대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다양하게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네. 일단 뭐든 이 뮤비 보고 계시는 캐러분들 이 뮤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번에 신경 많이 쓰고 그리고 좀 욕심 내면서 만드는 뮤직비디오라는 노래니까 여러분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림버에서 굉장히 새로운 모습 여러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 모습 많이 담아있으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